자, 그래요. 자, 규현. 네. 아, 강영욱 씨가 사실 제작진도 굉장히 깜짝 놀란 노안이시라고 생각했거든요. 예. 그거를 그렇게 진지하게. 당연히 마흔은 넘으셨겠지라고 생각했었는데 효리 씨보다 동생이. 본인이 왜 이렇게 놀래요? 아니 아니 남생이 씨가. 아 저는 7군데요. 뭐야? 7군. 아니, 제가 놀랐어요. 약간 마흔이 안 되셨다고 그래. 엄마 무슨 소리? 아니 마흔이 안 되셨다. 아 저는 좀 큰 줄 알 뻔했어요. 자 효리 씨가 82. 저 82년생. 그리고 몇 살이에요? 저 85년생이에요. 신동엽이다. 아, 아 신동엽 동갑이. 몇 살이세요? 효우가. 걔들이 신동엽이 하나 보다. 아 이게 신동엽이 하나 봐. 신동엽이지. 어렸을 때부터 이 강아지 교육을 해서 바깥 일을 많이 했거든요. 아 친구야. 저도 뭐 사실 그렇게 젊어 보이는 얼굴은 아닌데. 분장 감사드리네요. 사실 웬일이세요. 왠지 그 애교 훈련하시는 분들은 나이가 좀 있으실 것 같다는 느낌이잖아요. 그런 인자한 그런 눈매라든가 이런 느낌. 어렸을 때 했어요. 제가 한 15살, 16살이죠. 1999년 12월 24일. 그때 이제 반려견 훈련소에 이렇게 입소해서 그때부터 이제 커다란 일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강아지 교육을 시작을 해서 그래서 좀 볼도 사실은 저 동상도 있고 귀도 동상이 조금 있어서 아, 그래요? 예, 오늘 좀 메이크업을 잘 해주셨어요. 아하. 항상 빨개 있거든요. 사실 뭐 꼭 그런 이유보다는 그냥 이게 원래 그래요? 원래 강아지 탓하는 건가요? 예. 어, 그러네. 아니 근데, 예. 근데 사실 오늘 아까 뭐 또 뭐 본인은 아닌 척하고 계신 분이 또 여기 계시는 것 같은데 노안으로 둘째가 하면 서운할 분이 아까 말씀하신 우리 남상일 씨가 그래요? 네. 사실은 제가 왜요? 어 남상일 씨가 신화 이민호 씨랑 고등학교 동창이라고 신화 이민호 씨랑 고등학교 동창이라고 아니겠지 아니겠지 남원 아니에요? 전주 네. 전주 전주예요? 아. 그 이민호 씨는 이제 같이 전주예술고등학교 1기거든요 아 전주예요? 저는 이제 국악과 아하. 그 친구는 연극영화과 연극영화과 아, 네. 어제 그래 진짜 우리 저 강영욱 씨 진짜 85년생은 저 깜짝 놀랐네 그러네, 진짜 나도 깜짝 놀랐네 오. 이거 진짜 그 정도인가 이제 나이 찾아간다고 하는데 다들. 아니야 아니에요? 20년이 될 것 같아요. 언젠가 만나겠죠. 20년. 찾아가긴 해요. 죽기 전에 만나요. 예. 아, 우리 저 강영욱 씨.